예, 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과 강사 노진모입니다. 예, 오늘 풀어볼 문제는 고등수학 3과정 문제인데, 원이 두 개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원에 공통현 AD가 주어져 있습니다. AD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 원 위에 각각 B랑 C를 잡았는데, 선분 AD, AC, BC, AB가 순서대로 네 개의 연속된 짝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5, 1과 5, 2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예, 저는 이 문제를 고1 2등급 이상 학생 대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체크 포인트는, 사실 간단한 내용인데, 4개의 연속된 짝수일 때, 김현정 선생님. 연속된 짝수일 때 그럼 각각의 차이가 몇씩 날까요? 2씩. 예, 2씩 나겠죠. 그래가지고 4개 연속된 짝수일 때 처음 수를 짝수니까 2k, 그리고 그 다음 수를 2k 플러스 2, 그리고 2k 플러스 4, 2k 플러스 6으로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역시 중학교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높이를 구해내는 그런 건데, 길이가 A, B, C라고 했을 때, 이 높이 H를 구해내기 위해서, 보통, 변수 x를 하나 새로 잡은 후에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높이가 되는 거고, 이렇게 구한 높이는 어떤 거랑 같을 수밖에 없냐면은 오른쪽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거, 즉 b 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x 제곱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보통 높이를 구해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지금 예,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예, 3분 잡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뭐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원 문제 풀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 원을 굳이 그대로 니네가 문제 풀 때 옮길 필요가 없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옮겨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문제는 그 원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그 원에 있는 그냥 주요 포인트들만 잡아가지고 힘들게 원 그리지 말고 옮기라고 얘기하는데, 예, 똑같이 지금 삼각형 ABC만 써보겠습니다. A, B, C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 그 왼쪽 삼각형 ABD를 보시면은 ABB가 지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DB가 직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AD, AC, BC, AB를 체크포인트에서 잡았듯이 2K, 2K 플러스 2K 플러스 4, 2K 플러스 6으로 잡을 수 있는데, 뭐 사실 그대로 풀어도 되지만 저는 조금 2가 붙은 게 거슬려서 중점을 좀 자르고 풀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AB의 중점에 B'이라고 하고 AC의 중점에 C'이라고 했을 때 평행선이 되기 때문에 삼각형 ABC랑 AB', C'은 어차피 닮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점을 잡았기 때문에 2대1 닮음일 수밖에 없고, 자, 그런 상태에서 AB'의 길이를 잡으면 AB'은 AB의 절반이기 때문에 K 플러스 3이라고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 AC'은 2K 플러스 2의 절반이기 때문에 K 플러스 1이라고 잡을 수 있고, 그리고 B', C'은 K 플러스 2, 그리고 제가 안 썼는데 AB'은 K라고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문제 풀기 위해서 AB'이 R1이고 AC'이 O2의 반지름인 R2인 거 먼저 잡아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까 체크포인트 설명했다시피 비슷한 식을 써가지고 K 값이,
K값을 구해볼 건데 먼저 왼쪽 삼각형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식을 정리하면은 A, B' 제곱이 K 플러스 3이기 때문에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K 제곱이구나 라고 식 하나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반대쪽 삼각형도 똑같이 식을 세워보면은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 마이너스 B' D'의 제곱도 K 제곱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식 빼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은 이 계산이 조금 복잡해서 미리 계산한 걸로 적어보면은 이렇게 되고, K 플러스 2로 묶어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K 플러스 2로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은 정리가 되고, K는 음수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K가 음수면은 길이가 음수가 되어버리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고, 즉 B' D'은 2K 플러스 3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식에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K값을 구해보면은 자, 이런 식이 나오고, 이 식을 정리했을 때 이렇게 돼서 K가 0 또는 11을 얻을 수 있고, 길이가 K이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즉 K는 1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K가 12라는 걸 알게 됐으면 우리 O1의 반지름과 O2의 반지름 각각 알 수 있는데, O1의 반지름은 12 더하기 3이어서 15가 되고, 그리고 O2의 반지름은 12 더하기 3이어서 13이 됩니다. 그럼 각각의 넓이 합을 구하면은 15 제곱 파이 더하기 13 제곱 파이가 되고, 225 파이에 169 파이를 더하면은 네, 394 파이가 돼서 정답은 결국 394 파이가 됩니다. 예, 출제 빈도는 사실 문제집에 많이 조금 흔하게,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좀 흔하게 있는 문제여서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풀어봤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가 어느 정도 흔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로 조금 나오기, 계산도 사실 조금 지저분해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빈도는 2.5 주고요.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흐름을 그냥 쭉 따라오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풀리진 않습니다만, 처음에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 때 조금 잘못하면은 루트 두 개 나오기 시작한 순간 막 제곱하고 제곱하고 4차씩 나오고 굉장히 복잡하게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풀면은 조금 힘들고 처음부터 접근을 잘해야지 그냥 쉽게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3.5점 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